안녕. 안녕하세요. How was your day? Is very good day. Yes. 밥 라이브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요. 아, 오늘 잠옷 안 입었어. 죄송해요. 오늘 잠옷을 안 입었어요. 다들 잘 살고 있었어요. 기훈이네. 기훈이 맞지? 네, 오늘 뭔가 비 와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비가 밖에 오니까 밖에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안에 있으니까 좋아요. 동현 안녕? 잘 지내지 동현아? 동현이 잘 지내? 그럼 봐야 되는데 동현이 그지? 맞아요. 원상이는 비 오는 날 기분도 안 좋고 약간 내가 힘이 없어 보여요, 맨날. 그러니까 나도 비 오면 밖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집 안에서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나는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회사 가서 연습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저 안 말랐는데? 저 안 말랐어요? 뭐야? 노래 들어요, 컴퓨터. 뭐 다른 거 뭐 틀어줄까요? 끊겨요? 한번 나갔다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그럼 알 것일 수도 있어요. Okay, hello, I got disconnected. Yeah, disconnected. 많이 끊겨요? 진짜? 아마 나갔다 오면 내가 데이터로 바꿔야 되나? 와이파이 내가 쓰고 있어서 그런가? 뭐지? 버블 조금 익숙해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버블 보면은 팬들이 아티스트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컨셉 잡아줘야 된다고요? 컨셉? 컨셉은 차차. 아 진짜? 계속 나갔다 왔어? 근데 안 돼? 왜 끊기지? 나도 그냥 끊기게 이렇게 할까? 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 아, 빨래 후후 불려서 말리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들 재밌게 해줄게요. 이거 상유비 노래인데 잘하고 있어라는 노래예요. 괜찮아요. 그 법을 하고 싶으시면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많이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어 맞아 종신 선생님도 하신다더라. 어머님께서 저를 귀엽다고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애기 아닌데요. 제가 애기를 보이세요? 저 애기 아니에요. 저는 어엿한 성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잼민이도 아니고요. 저는 완전 성인이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대부분. 네? 이 꼬맹이들아. 내가 왜 애기야? 내가 왜? 어? 나 애기 아니야. 나 완전 성숙해. 알겠어? 애기 아니다. 애기냐? 나 무서운 사람이야. 왜? 아니, 잘 모르지? 나 완전 무서워. 완전.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 진짜 아닌데 응 아님 이게 아님 잘못 알았어 너네가. 혼나면 애기라고 해도 되냐고요? 근데 눈에 아니잖아요. 부스럭거려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나 성숙해 너네들. 나 완전 성숙한데? 애기 더 틀어줘? 애기 하실래요? 아저씨 하실래요? 왜 그거 두 개밖에 없죠? 네? 투정부리냐고요? 아니 두 부정.. 예 부정 부정이에요 저는 장민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진짜로? 뭐야 이거 더보기 뭐야? 어 뭐야? 대박. 아주 그냥 똑똑하구만. 어린이날 선물 뭐 왔냐고요? 어, 제가 왜 봤죠? 어린이날. 내가 왜 삼촌이야? 너네 몇 살인데? 삼촌? 그래, 오빠지 나는 오빠, 얘들아. 오빠지, 삼촌은 아니지, 아직. 민증검사는 나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다 검사하던데, 요새는? 더보기가 뒤에만 글씨체가 좀 달라 보여. 뒤에 글씨체가 더보기만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한 거지? 오 마이 갓. 광일이가 애기지 얘들아. 광일이는 응애응애 애기잖아 완전히. 얼마나 귀여워, 그지? 내가 애기가 아니, 광일이가 애기지. 아니지, 중학생이면 약간 삼촌이라 부른다고? 약간 삼촌 부르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거냐? 삼촌을 삼촌 이게 뭐야? 삼촌 약간? 삼촌 아니다. 알았나? 사장님이요? 뭐 사장 뭔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아 몰라. 난 삼촌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야. 그래, 광일이는 응애 맞아. 애교 부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튼 고맙습니다. 내 하투나 받아요. 네, 잘 받았어요. 아까 광일이랑 짬뽕 먹었어요. 연세요? 연세가 지금 동년배라고? 삼촌이지. 그러면 광일이는 아무도 못 이겨 얘들아. 알아? 광일이는 아무도 못 이겨. 진짜야. 엄청 세 걔는. 걔는 조금 다른 세상 사람이야. 걔는 못 이겨. 진짬뽕. 진짬뽕에 계란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고추 넣고 또 뭐 넣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세 개 끓여서 둘이서 같이 먹었어요. 아! 만두도. 만두 6개. 세 개씩. 내가 요리하고 걸린이가 설거지 했다요. 맛있었겠지? 뭔 노래야? 어제 더 일찍 들어왔어요. 어제 8시쯤에 저는 맥주 먹으면 테라만 먹고 다른 거는 잘 안 먹어요. 찐뽕 맛있어요. 진짜 뽕 대박 맛있어요. 짬뽕이던 짬뽕인데 저는 계란 완전 푸는 거 완전 좋아하는데 광일이는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라면에. 그리고 광일이는 그 안성탕면 좋아해요. 하하. 갑자기 윤종신 씨요? 그렇죠. 광일이는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냥 광일이가 세요. 맥주 최애는 테라. 원래는 카스 많이 먹었었는데 테라 먹어요. 아, 상여비가 다진마늘 넣으면 라면 더 맛있어진다고. 반가워요. 마늘 좋아해? 마늘 좋아하죠. 고기 먹을 때도 마늘 꼭 같이 먹어요. 빨리 콘서트에서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싶어요. 비빔면도 좋아하죠. 비빔면에 얼음 넣어가지고 네, 삼겹살이랑 고기랑 아, 입술. 예. 알았어, 안 뜯을게. 오케이, 안 뜯을게요. 네, 좀 약간 그 달달한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맥주를 좀 카스는 안 먹어요. 솔직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끊었어요. 데이터로.
저 굴소스는 안 먹어요. 이제 안 끊기나? 아닌가? 안 끊겨? 커피는 진짜 많이 먹어요. 어, 또 끊겨요? 어, 미안해요. 어떡해. 삼촌, 안 먹는 거 왜 이리 많아요? 근데, 저 이번에 애들 때문에 문어 숙회도 먹어봤어요. 안 끊기지? 아, 내가 와이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알았어요. 네, 문어 숙회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해산물 먹여본다고 막.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과일 안주 말하는데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 원래 과일 좋아해요. 방금도 아까 참외 두 개 먹고 왔어요. 아이고, 방송하기 전에 아빠가 사줘가지고. 네, 해산물을 김, 미역국, 해산물 다 먹는 거 뭐 있지? 그 쇼다리? 편의점에 파는 그런 거? 아니면 안 먹어요. 예. 예찬이 참외백고 아닌데요. 저 참외백고 아닌데요. 참외백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아닌가? 말랑말랑한 해산물. 다른 건 안 먹어요, 저. 김, 미역. 에 나오는 그 미역. 네, 초밥도 안 먹어봤어요. 초밥 먹어봤는데 초밥 해산물로 올라져 있는 초밥 말고 소고기랑 계란 올려져 있는 것만 먹어봤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죠. 요새는 어깨랑 팔만 해요. 먹태랑 마요네즈가 진짜 술안주라고. 먹태는 내가 막 먹어봤던 것 같은데. 먹태? 모르겠어요. 원래 안 먹어. 쥐포 먹는다고 하자, 얘들아. 나 쥐포 먹어. 나 쥐포 잘 먹어. 어. 채원아, 네 댓글 안 읽히는 게 더 힘들 때 너 왜 이렇게 빨라? 누가 엄청 빠른가 봐요. 유딩 입맛. 네. 황태국 이런 것도 안 먹고.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서 막 황태국 이런 거 해주시고 생선국 같은 거 해주시잖아요. 북어국 이런 거. 저 그거 안 먹고 맨날 도망다녔어요. 생선 싫어가지고. 그 생선이 막 물에 있는 게 너무 싫었는데. 반말 나방 가자고? 그래. 다 반말한다니 나 이제. 10살 차이면 삼촌이잖아요. 아니거든? 10살 차이가 왜 삼촌이야? 어? 잘 생각해봐.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10살 차이는 삼촌 아니야. 내 조카 나랑 10살 차이 있는데. 그래? 그래, 얘들아, 반말해. 다 반말해. 어차피 그리고 너네 나한테 반말 잘 하잖아. 반말하세요.
영어로 써주시는 거 please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뜻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문장은 약간 안 좋은 말이고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오케이 예찬 you don't look like in your 서른 살 30s yeah thank you 아 오늘은 잠옷 제가 빨래를 했거든요 근데 다 안 발라서 못 입었어요 sorry 콘서트 나도 콘서트 하고 싶다 반말을 하니까 또 예의범들 지키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계속 그냥 반대로 생각하네? 반대로 하고 싶어 하네? 나도 그래 근데 아니 혹시나 이게 안 좋은 말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뜻을 모르면 그래가지고 의자에 옷이요? 이거 광일이 청자켓 입은 것 같아 빨래 호호 불어서 말리는 라이브 하시고요 그럴까요? 염색할 계획이 있네요. 염색할 계획. 염색. 염색하고 싶어졌는데 요새 잘 모르겠어요. 염색했으면 좋겠어요. Are you excited for a future tour? Yes. Yes, I'm very excited. 난 신나고 있어. 불닭 먹어요. 불닭 먹어. 두 개 먹어. Are they going to be Lucy concert? Yes. I want. Yeah, I want. 끊기는 분이 아직 있구나. 청구리는 운의 잔해가 반대로 돼 있어서 반대로 한 데 있잖아요. 그 상위빙하고 좀 연서가요. 세상에 그런 거 엄청 많이 알아요. 막 이상한 소리 계속 하는데 이제 못 믿겠어요. I love you. 무지개 머리 보고 싶다고요? 죄송해요. 못 보실 것 같네요. 무지개 머리는 할 마음이 없거든요. 아 마라탕 먹어보려고 최근에 했는데 못 먹었어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헤이트 데이비. Yes, I'm David. 네, 데이터 무지하세요. 무슨 색 하고 싶냐면, 머리하면 빨간색이나 그냥 빨간색 조금 처음에 했을 때 그 염색 그 색 말고 좀 빠지고 나면은 뿌얘지잖아요 좀 다 색깔들이 약간 예 그런 거가 예쁜 것 같던데 그저께 데키라 멋진 옷감 아 멋진 옷감 진짜 재밌게 했어요 짧게 내가 바이올린으로 보여줄까?
제가 요새 좀 컨츄리에 빠졌어요. 그 옛날에 그 어머니와 고등어 했을 때부터 그 컨츄리라는 장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활은 못하겠다, 얘들아. 너무 시끄러워서. 활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지. 이게 지금 평소보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댓글이 좀더 늦게 달린다.
동물에서 주민 같다고요? 아, 제가요? 그래요? 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나 보다.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거.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완전 로제 떡볶이라고요? 로제 떡볶이 나도 좋아. 저 배터리 20% 남았대요. 그 이선희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거 노래 좋아서 아까 방송 키기 전에 연습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안 쓰려고요. 그냥 인스타 먹고 싶은데 오늘 몇 번 보는 인스타 하고 끊겨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제목이 그중에 그대를 만나 입니다. 맞아요. 이선희님 노래고요. 오케이, 다녀오세요. 인스타 패주 오세요.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인정할 수 없어요. 2년 불러볼까요? 2년이라고 하죠. 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는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끊기는구나. 엄청 괜찮아. 나 원래 끊긴 거지. 아이고야, 인스타 버리고 브이앱 가자 했잖아. 지금 많이 끊겨요? 인연이요? 인연이요. 인연 말고 인연. 예. 내 발음이 그랬나? 아, 죄송해요. 어스. 조금만 기다려봐요.
라방 자꾸 끊기는데 정신 선생님 와이파이 어떻게 자꾸 끊겨? 어떡하냐? 빛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얘들아. 인터스텔라 분석. 어떡해, 미안해요. 예.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거기 시야 위기. 아, 나 시계 없는데 지금. 지금 시각은 자 얘들아. 나 영어를 안 봤어 근데 얘들아.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야, 근데 이거 시계 지금 배터리 없어서. 배터리 없어요. 그래서 맞는 게 아닌데. 예. 끝을 봤어. 혹시 나는 없었어. 흔들리는 네 마음일까 봐. 아 원래 이래. 얘들아 그냥 즐겨. 어쩔 수 없어. 우리 즐기자. 지금 어스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요? 그거 엄청 오래됐는데. 와. 이야. 지금 저는 와이파이를 틀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요. 예. 저는 지금 와이파이 듣고 있거든요. 노래까지 이러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우선은 다들 그 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찌렉 안 걸리나? 아직 아
그래. 뭐가 문제냐 지금? 아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 수건 어디 있어? 잠깐만. 아직 와이파이를 듣고 있다고 내가? 아 그래? 그래 그 조금 그래 괜찮아 조금 더딜 수 있어. 어. 두 배로 끊겨? 대단한데. 예 저 지금 손 닦고 있어요. 손 저 예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 즐겨 얘들아. 그리고 지금 더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남겨야겠어. 펜이 왜 이래? 뭐야 펜이 왜 이래? 연필이 안 깎여 있잖아. 기다려. 지금 화장실 갔어? 화장실 지금 간다고? 오 대박. 오 지금 화장실 가는 거야? 오 예찬 없는 예찬이라고 이제 말하네. 대박이다. 오 아직 와이파이를 들어? 근데 이렇게 하면 반대로 보이지 않나? 근데 이렇게 해봤자 그건 내가 말하는 거라고 보거든. 더딘 애들 이제 수건 찾고 있어. 나 만들었어야 돼? 아니 근데 메시지 쓸 필요가 없잖아. 진짜 멍청하네. 왜 메시지 쓰고 있냐. 예 내가 지금 어디다 맞춰야 돼? 어디다 맞... 아, 먼지만 타는 건 아까 그랬는데? 글씨 보고 싶어? 어, 나도 21분인데? 오늘 뭐 했냐고요? 내가 봤을 땐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이 커진 것 같아. 얘들아 너네 근데 나 지금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네. 너네 다 지금 그대로 잘 보이지? 너네 다 보이지 지금? 제대로 맞네. 너네 나 놀리는 거지 아닌가? 뭐? 뭐라는 거지? 그래 물어봤어. 놀리는 거냐고 물어봤어. 그래. 뭔가 놀리는 거 같냐? 그래. 맞아. 슬플 때 웃는 자가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야. 몰라. 어차피 조금 더딘 것 뿐이지 나의 그걸 끝까지 볼 거 아니야. 그럼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댓글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댓글이 지금 난장판이야. 안 보겠어. 그러면 내가 할 말을 해야겠어. 뭔 말 하지? 와, 댓글 자꾸 보게 되는데? 대박. 지금 24분, 11시. 여기는 11시 24분이야. 알겠어. 나 먼저 갈게. 나는 그냥 카트나 한판 해야겠어. 그래. 잠시만. 됐다. 어머. 자, 얘들아. 우리 카트라이더 하자. 나 사실 아까부터 카트라이더 하고 있었어. 아. 뭐야? 이건가? 그니까 너네 나 놀리는 거면 진짜 너네 진짜 대박이야. 그래 나 너네가 나 안 놀리는 거 알았어. 한 판만 해보자. 고고 고를 안 하네. 고고링 고고링 안 하네. 내가 방을 만들어야겠어. 스피드전. 뚜루루. 오 레디. 뭐야 나갔어. 네. 네, 지금 카트 하는데.
봐봐. 너네 나 지금 놀리는 거지? 그 스포 당한 거 맞아 진짜? 뭐지? 진짠가 보네. 그건 그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를 누구는 한 명은 장난이라고 그럴 텐데 안 그러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진짠가 보네. 그래도 한 판 할래. 이거 왜? 자, 가보자. 레디, 레디. 고고링. 하이. 네. 이분들 말이 많으시네. 너 왜 이래? 갑시다, 아저씨. 출발. 고고. 시간을 달렸어. 자, 출발합니다. 2차 열차. 르르르르. 아, 뭐야, 내 부스터. 이거 게이지가 왜 이렇게 안 차지? 지금 카트가요, 카트도 뭔가 좀 이상해요. 게이지가 이거보단 잘 찼었거든요. 근데 게이지가 갑자기 안 차요. 차가 뭐야, 이게 왜 이래.